안녕하세요. 저희 첫 영상은 제가 이번에 한 다이어트 성공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두 달 반 동안 10kg을 감량을 했고요. 정보 공유 전에 앞서서 저의 이전 다이어트 스토리부터 얘기를 해드리려는데 이 부분은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0살 때부터 소아 비만으로 시작을 해서 16살 때 처음 한 달 만에 12kg을 감량을 하며 다이어트 성공을 하고 그렇게 쭉 살다가 4년 전쯤 48kg까지 더 감량을 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정말 빡시게 하고 났더니 회의가 좀 커졌어요. 음식 제한,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미에 대한 회의가요. 그때 당시에 제가 건강이 무너졌었는데 저는 건강을 가장 큰 지표로 삼고 신체적인 미는 따라올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 매일 운동하고 술, 담배는 전혀 안 하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 다이어트를 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저의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어요.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수면은 2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 정도 잤고요. 그리고 휴식은 사치였고 일할 때도 근무 환경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두통 때문에 매일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일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본질을 보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음식, 건강, 신체적인 미에 대한 것을 완전히 놔버렸었어요. 그러면 코시국이 오면서 활동량도 헌저히 줄게 되며 3년 동안 11kg이 불어났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운동과 식이를 완전히 쉬었던, 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찌진 않았었거든요. 몸무게로는 2-3kg 정도 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3년이란 시간 안에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들이 변하였냐 하면 활동량도 활동량이지만 배달 음식, 그리고 야식, 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리를 잡았었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살이 쪘다면은 그 원인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원인 제거를 하는 것부터 다이어트의 첫 단계로 보아요. 저는 야식을 보상심리로 먹기 시작했다가 그게 습관화가 돼버렸던 게 되게 문제였었거든요.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출퇴근 시간까지 같이 합하면 1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12시간 일을 하고서 밤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배고프잖아요. 또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저는 한 번도 안 벗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루 종일 굶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전혀 안 먹고 일절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엄청 배가 고픈 상태로 이제 집에 돌아오죠. 그러면은 너무 허기가 지니 이 뇌에서 고칼로리의 음식을 갈구하게 되고 아 오늘 너무 터프데이였으니까 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이런 자기의 합리화를 굉장히 했었어요. 아주 나쁜 거죠. 결국에는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거하고 나의 건강하고 맞바꿔버린 거니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사고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술은 제가 와인에 빠지게 됐었는데 그렇게 빠져서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마시게 되고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금토는 와인을 마시는 날이 돼버리면서 이것도 습관화가 또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던 중에 외출을 할 때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옷들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고무줄 옷밖에 입을 옷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각성을 했죠. 더 이상은 안 된다. 아 이렇게 살다가는 예전에 그 고도비만의 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면 목표를 먼저 설정을 했어요. 단순하게 다이어트라는 것이 목표가 아닌 관리법에 대한 공유를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10kg를 감량을 했고요. 첫 달에는 5kg, 그리고 둘째 달에는 3kg, 2주간에는 2kg을 감량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지방을 걷어내는 것보다 바디 쉐이핑에 더 집중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가 쉐이핑할 때 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유지기 때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뭘 먹었냐를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초반에는 지방 커팅을 가장 목적으로 두었었기 때문에 고구마, 닭가슴살, 호두, 야채 이렇게 정석 식단을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는 이렇게 먹었고요. 그
후부터는 점점 가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몸이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구마를 단호박으로 대체를 해서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이게 되며 쥐어짜는 방식으로 식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똑같이 했어요. 단호박, 그리고 닭가슴살, 호두, 야채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물론 진짜 사료처럼 이것만 두 달 반 동안 먹진 않았어요. 중간에 요거트가 먹고 싶으면 요거트를 먹었고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먹기도 한 날이 있었고, 뭔가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면은 밖에서 파는 샐러드들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닭고호 그리고 닭단호가 가장 주된 식단이면서 닭가슴살이 질릴 때는 계란으로 대체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운동을 했길래 뺐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운동은 초반 한 달 반까지는 유산소가 가장 주된 운동이었었어요. 아침 저녁 두 번 사이클이나 러닝을 뛰었고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제약이 있었을 때는 하루에 한 번 한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 커팅이 어느 정도 된 후에는 근력 운동에 더 포커스 시켜서 홈트로 복근 운동도 하고, 그리고 프리매트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에는 많이 먹은 날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날에는 다음날 글리코겐을 터는 목적으로 유산소를 하기도 하고요. 매일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제가 이 운동들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들을 택했던 거예요. 두 달 반이라는 기간이 다이어트를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역스럽기 때문에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적인 운동을 더 좋아해서 요가와 필라테스를 선택한 것이지만, 나는 역동적인 운동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뭐 테니스나 스쿼시 이런 것들도 내 일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일상으로 만든다 라는 문장을 사용을 하였는데,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예쁜 몸, 그리고 살이 빠지는 것, 숫자가 줄어드는 것, 새 집착을 하면은 언젠간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10살 때부터 이렇게 쭉 긴 시간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조금 더 큰 것에 의의를 두어야 내가 이거를 계속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이어트, 날씬한 몸, 뭐 적은 몸무게가 포커스가 아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포커스를 두면서 건강을 지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느샌가 몸이 안 좋은 음식들은 멀리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을 설정하고 습관을 만드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설정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제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습관을 만드는 것에 가장 먼저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내 시야가 잘 가는 곳에, 거실 한켠에 떡하니 아니면 침대 바로 옆에다가 사이클을 접어두지 않고 그대로 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어나서 바로 올라타서 페달을 돌릴 수 있게 환경을 설정해 놓는 거죠. 내가 해야 하는 행동에 있어서 불편함들을 아예 다 최소화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면은 물론 베스트고요. 식단을 할 때도 고구마를 한꺼번에 쪄놓고 통에 담아놔서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게 그렇게 쉽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호두는 자에 담아서 테이블에 놔요. 그러면 일 갔다 와서 너무너무 배고플 때 이성이 흐려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호두를 바로 그냥 꺼내서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성이 어느 정도 되찾고 나면은 고칼로리 음식은 머리에서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고 과식도 안 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아, 내가 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며 살았었는지 그걸 다시 크게 상기시키게 되었어요. 일단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는 건강을 나타내는 창문이다 라고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이 얼굴 피부뿐만이 아니라 몸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그리고 몸에 나는 드름들도 그것 또한 없어졌습니다. 몸도 당연히 굉장히 가볍고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숙면과도 같은 월경통이 있잖아요. 그 월경통도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문구예요. 무엇을 먹냐에 따라 그게 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숙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성이라서 여드름이 있어. 뭐 나는 원래 하체 비만이야. 나는 DNA적으로 상체 비만이야.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저는 올바른 방향과 나의 노력이 곁들여지면은 바꿀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주의예요. 그중 가장 등가교환이 잘 일어나는 것은 몸이라고 주장해요. 제가 하루 중 대다수의 시간을 서 있다 보니까 하체 부종은 진짜 늘 지니고 있는 존재였는데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것도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저는 일 갔다가 오면은 다리가 너무 아픈 수준으로 부었었거든요. 이 또한 너무 좋아졌고요. 제 부종 빼기 팁들도 차차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목표 설정이에요. 주변에서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다이어트 실패 요인이 목표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표라 함은 다이어트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목표는 항상 명확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저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 설정부터 잡았어요. 언제까지 몇 킬로까지 뺄 것이냐 이거를 가장 크게 큰 틀로 잡았고 그 다음에는 쉐이핑도 구체적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복근 만들기, 복근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허리 라인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라운드 숄더 교정, 거북목 교정 이렇게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단기적 목표 설정을 합니다. 1주 차에는 몇 킬로를 털고, 2주 차에는 몇 킬로를 털고, 그리고 한 달 차에는 내가 몇 킬로가 되어져 있고, 두 달 차에는 몇 킬로가 되어져 있고, 이러한 세부적인 단계들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1m 높이의 박스에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그 아래에 계단을 만들어 놓고서 올라가면은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점검 시간은 매일 가지기. 저는 하루 중 눈이 제일 많이 가는 곳에 포스트잇으로 목표들을 적어서 붙여놨었어요. 저기에 이렇게 작게나마 포스트잇들이 보일 거예요. 저게 만들어놔서 저렇게 붙여놨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의 행동 양식들도 적어서 붙여놨었어요. 제가 설정했던 것은 유산소는 매일 하기.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고되죠. 이거를 지키기에는 내가 본업도 있고 한데 매일 유산소 1시간에서 2시간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하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잡았냐 함은 내가 목표를 높게 잡으면은 내가 이 목표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못해도 주에 4번에서 5번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주 3회는 꼭 지키자 라는 것 또한 세부적 카테고리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다리 스트레칭은 매일 하기, 필라테스는 단 10분이라도 매일 하기, 매일 나체로 눈바디와 공복 몸무게 체크해놓기 이렇게 설정을 했었고요. 당연히 모두 지켰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매일 체크한 이 공복 몸무게를 저기 포스트잇 옆쪽에다가 매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는 게 나를 매일 쪼는 거죠. 이것도 성격을 이용한 거예요. 저는 목표가 있으면은 목표를 세웠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성격인데 그 성격을 이용해서 목표를 매일 노출시키며 자기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사실 초반에는 힘들어요. 내가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저는 이 대뇌에서 손해로 넘어가는 그 시냅스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1주까지는 꽤 많이 힘들었고 2주차부터 점점 편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의 주변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보통 한 달 넘어가면은 편해지더라고요. 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게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대뇌 기능들이 손해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전거 타기, 운전하기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엄청 인지를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게 대뇌에서 손해로 기능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꿀팁이었고요. 네, 이렇게 나의 뇌를 이용하자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이 팁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바를 꼭 이루시며 언제나 미의 추구보다는 건강이 우선시되며 올바른 다이어트 지향하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을 뺀 방법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 영상에서 제가 하는 관리법들이나 유지법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이러한 방법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셔서 또 만나요. 안녕!